전화해야 될것 같은데. 아, 저희 팀 얘기 좀 잠깐만 끊고 할 수 있어요? 삼양식품 그룹 리크루팅 팀 김재령 매니저입니다. 삼양식품 그룹에 입사한 지 3년 차 되었고요. 신입 경력직 채용, 온보딩 평가, 그리고 분위기 메이크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양식품 리크루팅 팀 정희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삼양식품에 입사한 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평가, 기획과 운영, 경력직 채용, 채용 브랜딩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딜리셔스 투게더. 고객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바탕으로 최고의 맛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신사업에 대한 제품 개발, 창의성, 그다음에 업무 추진 능력, 조직 문화에 대한 도전 정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호칭 제도, 교육비 지원, 출산 키트, 졸업 이벤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요 다섯 가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키트랑 꽃바구니, SGP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양 지니어스 플랫폼, 삼양 목장 연수원을 연간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생일 축하금 이렇게 다섯 가지 꼽고 싶습니다. 졸업 이벤트는 졸업을 이제 진행할 분들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진도 찍어두고 소정의 상품까지 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 지니어스 플랫폼은 이제 삼양식품 제품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거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살짝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대답해드릴게요. 저희 계열사인 삼양냉동, 지주 내추럴스 중앙연구소 확장으로 인해서 품질 좋은 식품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식품 제조업을 확장하는 다양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밀양 공장을 설립을 하였고요. 해외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행료가 지금 과포화인 상태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개척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당사 제품 케이스넥 홍보를 진행을 하면서 해외 진출 전략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랜드 스토리를 집중을 해서 앞으로 홍보를 활발하게 할 진행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되게 인기 있는 라인 프렌즈와 삼양라면 콜라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름에 저희 흑삼계탕면 한정판을 출시를 했고요. 짜장 불닭볶음면, 마라 불닭 납작 당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21년도 세계관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캠페인을 펼치면서 삼양라면과 불닭볶음면 대결 구도로 유튜브를 촬영을 하였고요. 사람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1,000만 뷰가 나와가지고 제품 이해도도 같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보장되는 점이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먹어볼 수가 있어요. 신제품이 출시되면 직원들한테 먼저 나눠주거든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입사한 후에 제 돈으로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벤트로 받거나 이런 적이 많아서 그런 점이 잘 보장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팀장님이 지금 30대시거든요. 젊은 팀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입으로는 지금 현재는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서류 심사가 있고요. 1차 실무진 면접을 진행하고 2차 임원 면접을 진행한 후에 평판 조회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입해서 PT 면접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저희가 질문을 따로 하거나 하진 않고 면접관 분들은 이제 경청하고 비판력이 있는지 발표력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 채용 연계형 인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채용 연계형 인턴이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장구. 코치 흔들어야 돼. 네, 목장 캐릭터입니다. 아, 나도 지금 알았네. 귀엽다.